사업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법률 분쟁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CCBB의 MC 정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왔습니다. 서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박진무 센터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와주셨는데 처음에 이미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파산 전문가. 근데 이게 좋은 게 지난번에 이 파산 관련돼서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정보를 너무 잘 주셔가지고 주변에서 도움 많이 됐다더라고요. 그렇죠. 솔직히 확 와닿는 이런 정보가 있었어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네,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냥 오늘도 편하게 편하게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에 약간 느낌 자체가 더 뭔가 열정과 열의가 느껴져요. 난 안 느껴지는데. 오늘은 뭔가 솔루션 내보겠다. 그 의지가 안 보이십니까 지금? 일단 뭐 저는 사연 자체가 굉장히 와닿는 사연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래요? 네. 아 이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고민들 사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무조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지금 오늘 준비한 사연. 네. 장사하시는 분들의. 그렇지. 그러면 대부분 손님에 관련된 게 아닐까.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어떤 부분? 뭐 전화 받고 이런 거 뭐 그런 거 아니까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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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자 일단 그러면 하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맛집을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지인 찬스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미 가봤던 사람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자주 정보를 얻는 편입니다. 이미 가봤으니까 신뢰도도 좀 있잖아요. 저는 그냥 무작정 들어가서 후회하는 스타일입니다. 무작정 후회하는 무작정 후회한 스타일? 어떤 스타일? 젊은 피? 아 저는 약간 MZ 세대이다 보니까 핸드폰 SNS를 통해서 리뷰를 확인해보고 맛집을 확인해본 다음에 가는 스타일이죠. 이런 애들이 은근히 팔로워가 없더라고. 확인만 그렇게 많이 하고 그렇죠. 별로 없더라고요. 자 일단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SNS 관련된 사연이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준비가 돼 있어요? 네. 아 이건 근데 진짜 너무 와닿는 사연이에요. 왜냐면 너무 중요한 게 요즘에 뭐 카페도 그렇고 맛집도 그렇고 감성이 막 중요하고 그쵸. 사진 찍는 거 중요하고 막 후기 찾아보고 리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거 관련된 거다. 그렇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한 청년입니다.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일이 있는데 지인이 CCBB에 사연을 한번 보내보라길래 용기 내 사연을 보내봅니다. 속 시원한 솔루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주도 하면 예쁜 카페, 예쁜 먹거리들이 참 많죠. 많죠. 이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딱히 좋은 점은 아니더라고요. 많고 많은 카페들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맛, 멋, 경치, 위치, 주차, 가격 등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심지어 전대미문의 코로나 등장으로 최근 3년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상황이 조금 나아져 다시 열심히 카페를 일으키고 있긴 한데 SNS나 방송에 나와 인기를 끌고 있는 카페들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아 제주도 카페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네요. 제가 이틀 전에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확실히 제주도가 예쁜 카페 진짜 많고 맛집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좀 유명하다 싶으면은 줄이 막 이건 내가 이 줄을 기다리는 건 줄을 약간 보려고 온 건지 뭐가 있길래 도대체 왜 이렇게 몇 시간 기다리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저는. 힘들어요. 이런 경우 보신 적 있으시죠?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SNS 효과가 큰 것 같아요. 여행 어디 맛집을 가도 계속 줄을 서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는 안 보잖아요. 저희는 안 보지만 와이프는 봅니다. 아 와이프분이? 아 그렇지 네. 그렇지.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 수 있을까 하며 한참 신메뉴 개발을 하고 있던 때 친한 지인이 가게에 놀러 왔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매장 운영, 신메뉴 등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나 아는 형이 식당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겼는데 효과가 꽤 좋대. 아니 안 그래도 이 옆에 가게도 홍보해가지고 대박나서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던데? 야 너도 그런 거 해봐. 아, 그 형이 아는 그 했던 그 업체 소개시켜줘? 야 제주에 있는 회사래. 평소 같았으면 에이 뭐 그런 거래 하고 말았을 텐데 괜히 대박 터진 옆역 가게 그 가게가 자꾸 생각이 나고 우리 가게도 웨이팅이라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진짜 요즘 이런 거 좀 많은 거 같아요. 광고 대행 업체 홍보해주는 거. 이게 근데 다른 데가 아니라 자신의 가게 옆옆 가게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옆 가게다 옆옆 가게. 네.
자, 그렇게 만나게 된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 직원 자신과 회사 소개를 하며 광고 계약을 맺으면 홈페이지 제작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등 효과적으로 카페를 홍보해 주겠다며 자신 있게 말을 하더군요. 말솜씨도 여간 현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계약서 도장을 꽝 찍고 홀라당 광고 계약을 했습니다. 금액은 200만 원이었고요. 계약하고 한두 시간쯤 흘렀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온라인 광고는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업체를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아, 괜히 계약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명함 속 번호로 전화해서 계약 해지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계약금 전액 반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 1년 이상 의무 사용 기간이 있다나 뭐라나 계약 약관을 들먹이면서 단순 변심은 위약금 50%를 제하고 100만 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아니 계약한 지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고 같은 날에 해지를 요청한 건데 위약금이 그렇게나 많나요? 물론 단순 변심인 제 잘못도 없진 않으나 너무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관이 그렇다니 뭐 저는 그대로 뭐 따라야 되는 겁니까? 전액 환불이나 위약금을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CCBB 이렇게. 야, 근데 위약금이 네, 너무 센데? 너무 세가지고 그럼 한두 시간에 100만 원이면 한 시간에 시간당 50만 원씩 받아간 거예요. 야, 이거 거의 반 사기는 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고요 이게.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뭐 하시니까 장사하시니까 이렇게 광고 대행 업체를 쓰는 게 효과가 많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복불복인 것 같아요. 이 바이럴에 의존해서 왔던 고객의 호응도가 좋으면 진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돈은 돈대로 쓰고 진짜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씁니다. 후회할까봐. 아, 어떻습니까? 요새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온라인 광고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쟁도 많죠.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온라인 광고 분쟁 건수가 7,549건으로 몇 건이? 7,549건으로 1년 동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싸웠어? 그만큼 해마다 분쟁 건수는 또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렇게 뭐 저희 분쟁 뭐 일어나면 아까 저번에 만 건, 7,500건, 5,000건 진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이거는. 하루에 20건이 넘는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이 분쟁 건수를 계산한 거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분쟁 건수만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분쟁 건수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계약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전체 94.8%를 차지하고 그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신 건이 상당히 많아요. 온라인 광고 분쟁 피해 사례는 대부분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완전 지금 말씀하신 게 사연자님과 거의 물화일체다. 똑같다. 그렇죠. 아 근데 실제 이런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약금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그러면 약관대로 위약금을 제하고 환불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일단 약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관이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알죠. 그거. 약과? 약과? 아, 약관, 약관. 약관, 약관. 보험할 때 그 빠르게 읽는 거.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적혀 있는 거 대충. 그거 있잖아요, 뭐 약관. 아마 여러분들 약관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약관을 알고 계실 텐데 이걸 설명을 하면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이거 설명할 일이 없어요. 네. 약관이에요. 대충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나. 근데 이 약관이라는 게 약관이라고 써 있기도 한데요. 그냥 계약서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똑같은 거예요? 예, 이 계약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약관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둘 필요성이 그래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고객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계약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계약서를 약관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약관은 사업자가 편하기 위해서 만든 거네요. 그렇죠. 사업자가 편해서 작성하는 거다 보니까 약관에는 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약관규제법을 제정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약관규제법의 대표적인 내용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약관을 보여주면서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관의 소비자가 서명했다 하더라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 서명을 해도 효력이 없다? 그런 얘기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뭐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이 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관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계약서를 교부 받았고 설명을 들었다라는 문구에 소비자한테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것도 있더라고요. 이 사연에서도 약관을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 사연자분이 위약금이나 계약 해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러면 그런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만약에 반대로, 맞아, 반대로 설명을 다 해주셨으면 효력이 있는 겁니까? 그 경우에도 네. 계약 해제가 전혀 불가능한다든가 네. 아니면 과도한 위약금을 설정하는 조항이 있다고 하면 네.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과도한 약관 이런 거는 불공정 약관에 해당이 된다? 네. 네.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나 과도한 위약금,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 정말 그러면은 아까 위약금이 50%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지나가는 사람이 들어도 불공정하거든요, 지금.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뭐 불공정하다고 느껴서 해제를 하고 싶은데 아무 때나 그냥 욕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계약을 쉽게 해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예,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법률상 또는 계약상 해제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고 신중히 생각해 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계약 해제 조항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 해제 시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은 해제할 수 있지만 위약금은 부담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뭐 다행이면서도 약간 불안한데요, 지금? 해제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위약금은 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약간 불안해요, 저 지금. 참고로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이런 광고 대행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거의 그런 있어요. 경우가 많죠. 예. 네. 와가지고 도와드린다고만. 예.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법률이 또 달라집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그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대면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업체가 먼저 전화를 했다든가 아니면 사무실에 방문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방문판매법에서는 계약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고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한 게 이 사연자분은 방문판매법이 아니잖아요. 예. 그치. 지인 소개를 만났어요. 지인 소개를 했고 가가지고 체결한 거니까 그럼 이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약금의 액수가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네. 단순 변심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했을 때 일률적으로 계약금의 50%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무 불리한 거죠. 제일 불리해요, 저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네. 사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만약에 그 해당 조항이 위약금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서 위약금이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위약금이 정도 기준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그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데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지위 대등한 관계냐 아니면 불평등한 관계냐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되고요.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얼마인지 이 등등을 좀 따져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참작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한두 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계약 해제를 요구했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사업자의 손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죠. 아예 없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의 대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건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 이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쳤는데 사실 아까 분쟁 사례가 정말 많다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약간 예방책이나 대비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물론 있죠. 되게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약서를 보시고 네. 본인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계약 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의무 사용 기간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 이게 지금 SNS 관련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진짜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인지 좀 건강한 업체인지 이것도 잘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급하게 괜히 결정을 내리셨다가 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센터장님이 얘기하신 부분들을 진짜 꼼꼼하게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죠. 나중에 진짜 이런 정보들 누구한테도 많이 알려줄 뿐더러 정말 이렇게 좀
가슴 아픈 사연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예. 네. 네. 이 SNS 핫한 건 좋은데 잘 이용해서 이게 나한테 득이 돼야지 실이 되는 순간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함께 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SNS 관련 사연들.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솔루션을 오늘 드려서 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장사하는 입장에서 근데 SNS 사연은 진짜 와닿는 내용이긴 해요. 나도 전화가 그래. 진짜 많이 옵니다. DM도 많이 오고요. 어떤 회사인지 몰라요. 아, 근데 그래요? 자기네들 자료를 쫙 보여주면 진짜 계약하고 싶거든. 근데 단순 변심도 금방 생기는 문제라서 정말 여러분들 방송 보실 때 꿀 정보 같은 거 많이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진짜 왜냐면 저는 이제 MZ대 세대다 보니까 SNS가 정말 크거든요. 보고 리뷰 본 다음 후기 본 다음에 가는 게 많은데 또 이런 거 딱 혹할 수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너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런 애들 팔로워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오늘 CC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은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국번 없이 132번을 이용하시면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